V40 ThinQ, 이때까지 없었던 스마트폰계의 새로운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후면 12메가픽셀 일반광 조리개급 1.5, 16메가픽셀 초광각, 12메가픽셀 망원, 이 세 가지 렌즈에 전면 8메가픽셀 일반광, 5메가픽셀 광각을 탑재한 다섯 가지 펜타 카메라, 쿼드덱의 강력한 사운드, 밀스펙 인증, 퀄컴 스냅드래곤 845 탑재, 넉넉한 6기가 램, 거기다 2TB SD 메모리 카드 확장까지. 그거 뭐야? 아, 이거 V14에 새로 나왔어. 만져볼래? 만져볼래. 이거 카메라 뒤에 3개나 있어. 이 카메라 3개가 필요한가? 카메라 개수가 많아서 좋다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V40 ThinQ가 주는 가장 큰 만족감이었습니다. 각각의 카메라가 보여주는 느낌과 색감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촬영의 즐거움과 동시에 결과물을 보는 즐거움도 3배가 됐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색감을 잘 표현할 뿐만 아니라 HDR 기능이 사진 결과물의 퀄리티를 한층 돋보이게 했으며, 또한 단순히 확대를 시켜주는 줌이 아닌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렌즈를 변환시켜 마치 꽤 값비싼 망원 줌 렌즈를 사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Continuous Zoom, 연속 줌은 V40로 사진 촬영을 하면서 더 큰 만족감을 주는 유니크한 기능이었습니다. 야간 조조도에서 알아서 똑똑하게 AI 캠 기능으로 야간 모드를 제한하여 일반 모드와 야간 모드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확실히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V40 ThinQ를 낮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써봤는데요. 단순히 카메라가 5개 펜타이기 때문에 좋은 폰이라보다 렌즈를 어떻게 활용하여 사진을 찍는 데 도움을 주고 찍고 나서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바로 이 V40 ThinQ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